경북도청이 연말쯤 이전하면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 아직도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전략을 수정하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실마리를 풀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이전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이전 터를 사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5건이나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며 기재부와 국토부가 반대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대구시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전 등과 손을 잡고 땅만이라도 국가가 사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네, 우리 네개 시도가 공동으로 합의한 안을 가지고 우리 강창희 의장실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강창희 의장실에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 이를 다룰 예정이던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는 또다시 뒤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네개 시도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의되는 안이 통과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지만 결과는 지방 선거가 있는 6월은 돼야 나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빨라도 7, 8월은 돼야 시작할 수 있고 이마저도 개발 비용은 정부를 바라봐야 하는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사를 가야 할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무슨 돈으로 이 땅을 사고 어떻게 개발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